제가 회장님한테 잠시 들은 바로는 5.18 당시에 그5.18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일주일 후에 광주로 내려가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. 예, 그렇죠. 그때 지금 굉장히 최초로 지금 공개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때 못볼 곳을 보셨다면서요. 네, 그거는 뭐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그래요?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.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. 체험이죠. 예, 체험이죠. 그거는 제가 이제 밤차로, 기차로 그 서울에서 이제 광주, 이제 아세아 자동차를 가기 위해서 밤차로 갔어요. 그래서 새벽에 광주에 내렸습니다. 내려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 소변이 죄송합니다만 소변이 굉장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때 새벽에 내렸는데도 광주 시내 조용했어요. 그래 이제 막그 어느 건물에 있으면 뭐 화장실이 있겠지 싶어서 이 둘러보니까 4층인지 5층인데 그걸 지금부터 한 40년째라서 기억은 확실히 안 됩니다만은 그래 그 건물로 뛰어갔어요. 뛰어 2층에 올라가니까 그 홀이 한 교실만 합니다. 교실만한 게 한 15평에서 한 20평 정도, 모르게 평수는 그뭐 정도 한 예상이 되는 것 예, 같더라고요.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다니는 네, 그한 교실 교실. 예. 그러면 네모 빠듯한 그 안에 뭐 다른 시설은 전혀 없고 그래 네모 빠듯하게 돼 있더라고요. 돼 있는데 거기에 한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대에서부터 한 40대 그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그꽉 누워 있었어요. 그때는 내가 내 나이도 이제 30대였으니까 뭐그 사람들 젊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런 분들이 그꽉 누워 있었어요. 누워 있는데 내가 막 급해서 뛰어가니까 이제 구두를 신었으니까 계단 쿵쿵쿵쿵 그뭐그저그 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느긋대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 딱 일어나 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 딱 쳐다보는데 아니 나도 왜냐면 여기 이빈 공간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딱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눈빛이 아주 그 마약에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술에 막 빠져가지고 그뭐 빠져가 술이 되게 취한 사람들 눈동자가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런 사람은 눈동자 힘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. 내가 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뒤로 돌아서 그냥 막 소변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. 그냥 막 도망왔어요. 밑으로 막 뛰어 내려오니까 밑에 오니까 사람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 딱 밑에 이제 역쪽으로 딱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다 소변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화장실 보니까 같은 그 건물이에요. 건물 아래층에 있는데 보니까 막그 변이 막 넘쳐가지고 막 엉망이더라고요. 네,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? 그것은 이제 변을 보고 그래 이제 금남로 쪽으로 나도 이제 구경 한번 삼아서 둘러보셨습니까? 예, 구경 삼아서 이제 금남로 쪽으로 왜냐하면 그 5.18 그 사건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금남 금남로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도청이 있었던 맞은편 그렇죠. 분수대가 있고 그 맞은편 우리 지금 전일 학교 빌딩이 있는 그 도로를 이제 금남로라고 하죠. 큰 예. 그리고 이제 한번 걸어보자 싶어서 슬슬 그때에도 택시들도 잘안 다녔어요. 차들도 잘안 다녔고 예. 그래가 슬슬 이제 걸어가세요. 예. 걸어가니까 그 높은 건물들이 뭐 6층, 7층, 뭐 10층 이런 건물들이 유리가 다 부서져 가지고 땅바닥에 막 전체가 다 유리더라고요. 그리고 나는 뭐 구두를 신었으니까 그 유리 밟아도 뭐 괜찮으니까 이제 피해 가면서도 이제 유리도 밟고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삼엄하더라고요.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. 아,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에 올라갔을 때그 인원들이 맨 바닥에 맨바닥에. 그 몇십 명 되는 듯 보였습니까? 내가 봤을 때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안 됐나 싶어요. 그 무렵이면은 근데 일주일 담요도 없이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.
뭐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좀 긴박한 네. 시기였지 않습니까? 네. 5월 18일 날 네.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네. 그 다음에 내려가신 지 일주일 뒤면 한 25일 무렵인데 네. 25일 전후인데 그 광주 사태의 그 상황이 네. 아직 종료되기 직전이거든요. 네.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네. 그런 그 인원들이 네. 관련 시위대인지 네. 아니면은 또 다른 세력들인지 네. 예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떤 그 평가 네.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. 일단 지금 우리 회장님이 그때 그 상황을 네. 네. 보신 목격자네요. 그렇죠. 난 그 사람들 내가 보고 그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나는 내려와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와, 왜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? 왜냐하면 혹시나 그저 홈리스들 이제 집 없는 사람들 네. 우리 그러지 않나? 뭐 집 없는 사람들 같으면 뭐 보따리 짐이라든가 담요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몸은 아주 간편해요. 예, 그냥 뭐 옷 입었고 담요도 없고 보따리도 없고 그래 야, 내 속으로는 그랬어요. 야 이상하다. 왜 그 한 30, 40대 된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거죠. 예. 그래 그런 지금 이런 증언들을 가지고 네. 5.18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단체라든지 네. 또 개인이라든지 네. 이런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네. 이제 가지고 네. 또 어떤 그 검증 내지는 네. 또 평가를 네.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